인공지능 시대의 본격 개막, 챗GPT 활용 치매 관리는 시기상조. 고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영 교수는 전 세계에서 광풍처럼 불고 있는 챗GPT 열풍을 치매 분야에 대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. 이 교수는 챗GPT를 활용한 치매 진단에 대해 다소 회의적 입장입니다. 치매의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고 고려사항이 많아 인공지능만으로는 완벽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 또 최신 치매 진단 및 치료 트렌드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.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깃 치료제 등장으로 병리학적 진단이 힘을 얻는 분위기를 역행한다는 것입니다. 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 등 사용 대상을 정밀하게 타깃하는 치료 경향 변화를 생각하면 언어적인 처리를 주능력으로 사용하는 챗GPT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입니다. 이찬영 교수는 치매의 진단에서 병리학이 점차 중요해지는 분위기에 따라 챗GPT가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습니다. 챗GPT는 치매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치매 예방 및 조기 진단, 치매 환자의 일상 관리 간호사 및 가족 지원, 치매 예방과 관리 정보 제공 등으로 소개했습니다. 마침표.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함께하겠습니다.